지난 4월 선임병 등의 구타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한 달 가까이 잔인한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가래침을 핥거나 치약을 먹고 석 달 전인 4월 7일 육군 제28보병사단 윤모 일병이 간식을 먹던 중 선임들의 폭행으로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병을 향한 폭행은 있었지만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 즉 질식해 숨졌다는 군 수사 결과. 윤일병을 폭행했던 이모병장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그렇게 윤일병 사망 사건은 우발적 폭행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한 시민단체가 윤일병 사망 사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인 윤일병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도 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 기마 자세를 강요하고 3명의 가해자들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폭행이 용이하도록 팔을 잡게 했고 잠을 자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침대 밑으로 가래침을 뱉으면서 그때마다 핥아먹게 했습니다.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던 사건의 이면. 우발적 폭행으로 인한 기도 폐쇄 사고가 아닌 윤일병이 자대 배치받던 3월 3일부터 사망하던 날까지 한 달 넘게 지속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말려야 할 군 간부 유모 하사까지 폭행에 가담했고, 윤일병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 수액을 주사한 뒤 일어나면 다시 폭행했습니다. 선임들은 윤일병이 잠을 잤다는 이유로,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이유로 31시간 동안 지독하게 괴롭혔고, 4월 7일 쓰러진 윤일병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가해 병사들이 윤일병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병장 등 4명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군 수사 결과 윤일병의 사인은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상. 윤일병을 병원으로 이송했던 가해자들의 진술과 입안에 남겨진 토사물을 보고 질식사라고 추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일병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구타가 합성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말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다음에 먼저 구타가 선행이 되고 의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뱉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질식을 했을 거라는 게 저희 센터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윤일병의 몸에 남겨진 무자비한 폭행의 흔적들. 군은 이를 가해자들이 윤일병을 살리려 한 흔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폐소생술하면서 아마 골절, 이것도 아마 골절되면서 지금 보기.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해도 이렇게 멍이 있나요? 예. 이 복부까지요? 그러니까 이 멍이 내려오는 거지 여기를 눌러서 생리적이거든. 이쪽을 누르게 되면 제가 멍을 들 수 있어요. 가해자들이 쓰러진 윤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14개가 손상되고 멍이 생긴 것이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군 발표. 다른데 멍이 하나도 없고 여기만 있었다 그러면 아 이건 맞아서 온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의사 정도 됐으면은 다른데 밑에 뽀뽀뽀뽀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건 꽤 맞추기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납득하기 힘든 군 수사 결과에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사건을 28사단에서 상급 부대인 3군 사령부로 이전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의 사인을 질식에서 폭행으로 변경했고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의무병이기 때문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참하게 이렇게 집중하게 죽여 어떻게 자기 자식이라고.
거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 역사 안 떠나요. 2014년 10월 31일 본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윤일병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해 선임들이 윤일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은 계속됐고 2015년 10월 29일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주범 이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 가해 선임 3명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일병이 숨진 바로 다음 날 군 간부들은 폭행과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군 지휘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모른다고 돼 있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살인죄를 안 했어요. 아니라고요? 있습니다. 네, 사람도 없어요. 아니 지금 살인죄로 다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살인죄가 아니라고요? 살인죄는 어떻게 결론을 났습니까? 지금 대부분 상고 중이에요. 근데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게 누가 인정했습니까? 살인죄로. 인정 안 하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럼 이 행동이 그러면 그게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병사들끼리 죽이려고 누가 때리고 폭행을 합니까? 유족들은 당시 군헌병대 수사관들과 부검의를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 윤일병의 죽음에는 국가의 책임이 없었습니다. 네, 첫째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현재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 병사가 배 안에서 집단 따돌림과 구타, 폭언을 당해오다 휴가 중에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공군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인 부대 상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병사들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 아주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의 그늘 속에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요? 윤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일병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